늘보와 나비는 막연하게 흙집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숨을 쉬는 항아리처럼 집도 숨을 쉬는 집이기를 바랐다. 그들의 숨과 흙집으로 넘나드는 숨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오고 가기를 바랐다. 그 흙집은 그들 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집이었다. 마지막 한 호흡을 지켜보며 받아들여줄 집. 전문 지식이 없던 그들로서는 늘상 하던 대로 인터넷을 뒤적거렸고, 그러다 늘보에게 한 블로거가 눈에 띄었다. 토당 흙건축. 흙건축 사례들과 더불어 자신의 사유를 담은 블로그였다. 늘보가 네가 꼭 마음에 들어 할 거라며 보여준 글을 읽으며 나비는 묘한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흙집 짓기를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 했다. 마음 수련에 한 발을 디디고 있는 나비로서는 세상은 역시 수많은 인연들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연결되어진다는 믿음에 힘을 싣게 되었다. 그들은 아무 연고도 없이 단지 그 블로그 내용만을 믿고 토담이 일하고 있다는 충북 보은으로 그를 찾아갔다. 작은 포크레인으로 흙과 집을 반죽하고 있던 그는 생각보다 작은 몸집에 얼굴에 주름이 온화한 곡선으로 그려진 꽤나 인상 좋은 남자였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늘보에게 그는 막힘없이 답변을 주었고 심지어 풍수지리까지 설명해 주었다. 저 앞산의 호랑이 형상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는 집 앞 축대를 올려 쌓고 큰 나무들을 심어야 한다는 식이었다. 사람 좋은 인상과 블로그 글에 깊은 공감을 가진 나비로서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보은의 건축이 완성되는 대로 그들의 공사가 시작될 테어였다. 그동안 수차례 설계도 면이 오갔다. 늘보가 음악 작업을 한다는 선입견 탓이었던지 토담은 작업실과 더불어 집의 형태를 꽤 독특하고 그럴싸한 느낌으로 규모를 늘려나갔다. 그러나 늘보와 나비의 생각은 달랐다. 도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최대한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 자신들의 죽음도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진 그들로서는 집이 주변보다 너무 눈에 띈다거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해서 위화감을 형성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했다. 물론 그들의 재정 상황도 여유로운 게 아니었다.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소를 얻기 위해 두 사람은 살아오며 사치성 물건이라고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나비는 어릴 적 꿈처럼 나지막한 다락방을 원했는데 다락방을 위해서는 원치 않게 지붕이 높아져야만 했고 그에 따른 내진 설계와 공사기간이 길어져야만 했다. 고심 끝에 다락방은 포기했고 그 대신 숲을 향한 책방을 얻었다. 5월 무렵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당나무 붉은색 암꽃들이 눈길을 붙잡고 비록나무 흰 꽃송이들이 주렁주렁 피어날 때 흙집은 자갈과 모래로 털을 닦았고 나무로 틀을 짜서 그 사이사이 반죽한 흙들을 꼼꼼히 채워넣어 살들을 불려나갔다. 그
그 작업은 기계로 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가야만 했다. 토담은 남도에서 올라오면서 상섭과 함께 왔다. 그들은 흑건축 연구회에서 만나진 사이였다. 흑건축 연구회는 흙집 짓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실습까지 시켜주는 교육기관이다. 그 인연으로 대안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진 흑손이라는 모임의 사람들도 건축에 참여하게 되었다. 흑손 사람들은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육식을 절제하는 사람들로 모습이 모두 식물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었다. 여리고 희미하지만 뚜렷이 빛나는 매력을 지닌 그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생명평화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상섭은 흙일을 할 때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쉼없이 손을 움직였다. 그중 가장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건 단연 토담이었다. 그 작은 몸에서 어찌 그리 많은 힘들이 내어져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늘보와 나비도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흙을 나르고 닦아내고 했다. 그저 돈만 지불하면 되는 건축주가 아니라 자신들의 땀과 정성도 흙집에 깃들기를 원했다. 흙집이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채워져 지붕을 얹을 즈음 나비는 그 집이 점점 더 생명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흙집은 토담의 지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순수한 노동으로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상냥식 때 나비는 그곳의 나무와 곤충들과 또 보이지 않는 영혼들에게 읍조를 했다. 우리 두 사람을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받아들여 달라고. 심지어는 주변의 산재해 있는 무덤가에도 술잔을 부었다. 일종의 신고식이었던 셈이다. 그런 나비를 토담은 순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적어도 나비는 그리 생각하였다. 이제 흙집은 벽돌로 옷까지 차려입은 상태로 실내 가구와 인테리어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토담이 아프기 시작했다. 이유 없이 의욕도 없고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가 없다고 했다. 게다가 처음 계약한 공사대금보다 몇천만 원 더 들어가야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본인은 더 진행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소개시키겠다고 했다. 공사대금을 딱 맞춰 준비해놨던 늘보와 나비는 벽에 부딪힌 느낌으로 막막할 따름이었다. 토담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어찌한단 말인가.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그 또한 한정없는 기약일 뿐이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친구로 지내기로 한 상섭이 다가왔다. 내가 참 이런 말 하기 미안스러운데 저 토담 말이야. 지금까지 일을 여러 번 같이 해봤는데 거참 집을 한 번도 완성시켜보지 못한 사람이란 그런 말이 있어. 항상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건축주랑 분란이 일어나고 실은 지난번 자네들이 다녀갔던 보은집 말이요. 거기도 건축주랑 법적 다툼까지 진행 중이란 말씨. 처음 계약 조건이랑 안 맞으면 건축주 입장에선 당연히 납득이 안 가겠지. 지금 아프다는 것도 아마 공사대금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그러는 건지도 몰라. 여기까지 온 것도 자네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지 어쩐다냐. 두 사람은 묘한 배신감에 말을 잃었다. 집을 한 번 더 완성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 블로그의 글들은 다 뭐란 말인가? 수행의 자세로 집을 짓는다 하지 않았던가? 추가된 공사대금보다 그의 글에 흘린 눈물이 더 기가 막혔다. 마음을 사로잡는 그의 글들은 모두 번드르한 겉모습뿐이란 말인가? 우리는 마음을 사기당한 것인가? 늦가을의 바람이 흙집의 낮은 지붕을 완만히 넘어서 지나간다. 지붕을 낮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고비를 잘 버텨내고서 준공은 무사히 끝났다. 이제 흙집은 몸을 말리고 있다. 꼼꼼히 채워넣은 흙들과 함께 흙손의 땀과 웃음, 넘나들던 바람자락들, 무심히 바라보던 구름의 표정들까지도 조화를 이루며 단단해져갈 터이다. 게다가 흙집을 짓는 동안 흙손의 멤버 중 한 가정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다. 그마저도 귀한 축복처럼 여겨졌다. 이제는 나비와 늘보가 흙집과 함께 숨을 나눌 차례이다. 그들은 많은 기억들을 함께 뒤적거리며 살아가야 할 터이다. 이리저리 마음 쓰이게 했던 토담의 일들마저도 빙긋이 고마운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흙집은 그들의 앞으로의 삶의 과정과 함께 비로소 완성되어져 갈 것이다. 며칠 전 토담의 블로그에 새 글이 올라왔다. 나는 나비가로 인해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건축주 부부의 무한한 신뢰와 정성이 나를 일어서게 하고 거듭나게 하였다. 고맙고 감사한 인연이다. 알 수 없는 여유와 자신감으로 나는 지금 평화롭다. 나비가 꽃들에게 희망을 주듯이 나비가도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좋은 음악이 만들어져 그 음악을 듣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길 소망한다. 내가 그러했듯이.